텔레포트로 불시착한 행성의 동굴에서 아서는 어제 먹다 남은 토끼 다리를 우물우물 씻고 있었다. 4년 전 그는 이미 포도와 헤어진 상태였고, 변변한 대화 상대 없이 참을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미쳐버릴 테다! 라고 외치며 토끼뼈를 수염에다 쑤셔 넣은 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포도가 불쑥 나타나 서버에서 센소매틱을 꺼내 흔들었다. 그러더니 우주의 시공간을 표류하던 소파 하나가 나타났다. 천방지축으로 펄떡거리는 소파를 쫓아 두 사람은 뛰어올랐다. 시공간을 지나 그들은 1980년대 런던, 세인트 존스 우드의 로즈 크리켓 경기장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괴상한 차림을 하고 있던 아서와 포드는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그 사이에 소파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잉글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애쉬즈 경기는 막바지에 달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팀의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 공을 힘껏 쳤고, 공을 차양 뒤로 넘겼다. 우승은 잉글랜드 팀에게 돌아갔다. 포드는 차양 너머로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다가 SEP를 발견했다. SEP는 평소엔 보이진 않지만 곁눈질로는 쳐다볼 수 있는 물체를 뜻한다. 우연히 발견한 비스트로 메스호 앞에서 그들은 슬라디바트 페스트를 만나게 되었다. 슬라디바트 페스트는 모세를 가르듯 애쉬즈 경기장 정중앙으로 걸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애쉬즈 트로피를 당장 나한테 줘! 오스트레일리아 위켓을 태운 제가 당긴 트로피 말이야. 그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우주선 한 대가 경기장을 뒤엎었다. 그리고는 크리켓 투수 차림을 한 하얀색 로봇 11대를 쏟아냈다. 로봇들은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 한 명씩 배트로 쳐서 하늘로 날려보냈다. 배트에 맞아 하늘로 솟은 관중들은 경기장 여기저기에 폭발음을 내며 떨어졌다. 공포감이 경기장을 압도했다. 로봇들은 애쉬즈 트로피를 챙겨 우주선으로 돌아갔고, 하얀 우주선은 하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슬라디바트 페스트는 우주의 악몽이 되살아날 거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우주를 구해야 한다고 소리친 그는 아서와 포드를 데리고 비스트로 메스호로 들어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보성 환각의 방. 이곳에서는 고대 우주의 역사가 녹화된 영상을 볼수 있다. 비록 녹화된 영상이었지만 아서는 향기, 소리 모두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우주가 펼쳐진 방 안에서 그들은 크리켓 경기의 위켓을 닮은 조형물을 쳐다보고 있었다. 슬라디바트 페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은하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다. 강철 기둥은 은하계의 힘과 권능, 나무 기둥은 자연과 영성, 유리 기둥은 과학과 이성의 힘을 의미했다. 그 위에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황금, 은빛 가로장이 올려져 있었다. 자포드와 트릴리언은 불시착한 곳까지 따라온 잔이우프를 따돌렸다. 잔이우프가 타고 온 순수한 마음호에서 우주를 표류하던 그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는 자포들을 위해 트릴리언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성마저 거부해버린 자포들을 보고 그녀는 그를 떠나고 말았다. 우주선에 홀로 남은 자포들은 무단 침입한 크리켓 로봇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항하려다가 되려 로봇에게 맞고 정신을 잃었다. 로봇들은 우주선의 심장부로 가는 터널을 뚫어 불가능 확률 추진기를 가져갔다. 그때도 아서와 포드는 고대 우주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방이 크리켓 행성으로 바뀌자 하늘에서 불타고 있던 우주선의 잔해가 마을로 떨어졌다. 그제서야 세상 순수하던 크리켓 주민들은 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지능적 크리켓인들은 1년 만에 우주선을 건조하여 밤하늘 밖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행성으로 다시 돌아온 크리켓인들은 평화, 정의, 윤리, 문화, 스포츠, 가족생활과 다른 생명체들의 말살을 노래하게 되었다. 크리켓인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이들을 막기 위해 은하계 법정에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 크리켓 행성은 영원히 슬로타임 속에 밀봉되었다. 자물쇠는 슬로타임 주위를 도는 소행성 위에 놓았고, 위킷 게이트를 만들어 열쇠로 삼았다. 그 후에도 크리킷인들은 우주 멸절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 결국 로봇을 만들어내어 은하계 군과 전투를 하게 된 그들. 감금은 끝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전투 중 위킷 게이트가 파괴되어 버렸고, 시공간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하여 크리킷 로봇들은 우주에 흩어진 위킷 게이트의 재료를 찾아 재건하고 자신들의 주인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아서, 포드, 슬라티바트 페스트는 정보성 환각의 방에서 나와 텔레포트 큐비클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파티 빌딩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선 은하계의 온갖 생명체들이 24시간 파티만 벌이고 있었다. 이곳에 트릴리언이 있었다. 함께 있던 천둥의 신 토르는 그녀와 정말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트릴리언은 친구들에게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아서는 은빛 가로장의 재료를 갖고 있는 한 남자와 만났지만 이마저도 크리킷 로봇들이 나타나 빼앗아갔다. 위킷 게이트를 재건할 모든 재료를 손에 넣은 크리킷 로봇들은 슬로타임 덮개의 자물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페어가 된 파티장 안에서 아서는 트릴리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랑 같이 가. 하지만 그녀 옆에 있는 토르가 아서를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서는 밖에서 한판 붙잡고 으름장을 놓았고 토르가 밖으로 나간 사이 비스트로 메스호로 돌아갔다. 비스트로 메스호를 타고 크리킷 로봇을 쫓아간 아서와 일행들. 친구들은 우주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크리킷 행성인들이 갑자기 우주를 멸절시키고자 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3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식마중물 해달책방이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만나요.